무슨 일일까요? 수민 씨가 콩을 잔뜩 싸들고 다급히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무거운 맷돌을 나르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영주 씨. 형님, 여기다 얹으셔요. 여기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갑시다. 아, 두 사람 동서지간이었군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걸까요?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저희 왔어요. 그때 방에서 나오는 한 여성, 단단히 화가 나 있는데요. 9시까지 오라니까 왜 늦었어? 시장 문 여는 거 기다렸다가 저거 사오느라고. 네. 얼른 맷돌로 콩 갈아가지고 시원하게 콩국수 해드릴게요. 아니, 마음이 바뀌었어. 갑자기 숙덩이 먹고 싶네. 시장에서 파는 거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거 알지? 그러니까 직접 캐온 숙여야 된다. 알았어? 예? 어허, 보안이 두 사람 유별난 시어머니에게 거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형님, 어떡해요. 아니, 어디서 숙을 캐? 나 약속 못해. 아, 형님! 그런데 잠시 후 시장에서 쑥을 사고 있는 두 며느리. 형님, 어머니가 아시면 난리 날 텐데. 쑥 언제 태워가? 그리고 나 1시 중요한 모임 있단 말이야. 네? 형님, 6시까지는 어머니한테 수시로 전화 올 텐데. 그냥 취소하시면. 아씨, 쑥 캐고 있다고 뻥치면 되잖아. 바로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떻게 큰일 나서. 동서를 이끌고 다짜고짜 뛰기 시작하는 수미 씨. 두 사람은 풀이 무성한 인근 화단으로 향했습니다. 쑥을 직접 캐고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려나 본데요. 준비했어? 네, 나. 예, 어머니.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아이고, 쑥 캐느라고 못 받았네요. 쑥은 많이 캤어? 아, 네! 여기요! 여기! 아직까지 들어와? 예? 네? 아, 예! 아씨, 오늘 약속 또 못 가? 그냥 포기하세요. 9시부터 6시까지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왜 이러는 거야? 갑시다. 그거 참 희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며느리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시어머니라니. 대체 이들 고부 사이에는 또 어떤 기막힌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영주 씨가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오늘 김이랑 그리고 이따가 저희 시어머니 오시거든요. 네. 좀 잘 좀 부탁드려요.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려요. 잠시 후 시어머니 경숙 씨가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둘째야. 어,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형석. 어머니, 어떻게? 내가 데리고 왔어. 첫째도 같이 하면 좋잖아. 동서가 잘하는 데라면서? 근데 여기 믿을만한 거야? 네, 제가 잘 알아봤어요. 아, 그래? 네. 어머니 다리 아프시죠? 저희 가서 앉을까?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병원을 예약한 영주 씨인데 눈치 없이 첫째 며느리 수미 씨가 따라왔군요. 불청객이 따로 없습니다. 잠시 후 나란히 진료실로 향하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어디 상담하러 오셨어요? 선생님, 이 뱃살 때문에 보기 싫어 죽겠어요. 지방 흡입 수술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아, 그냥 이 뱃살 좀 그냥 싹 없애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니들도 뭐 한다며? 아, 예. 선생님, 피부도 같이 보시죠. 저는 여기 눈 밑에 주근깨랑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나 저번에 동서랑 싸움 나갔다가 쌩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죠. 선생님, 전 피부인데 깨끗한데. 세상에 이런 밉상이 또 있을까요?
손윗 사람이라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영주 씨 속이 말이 아니겠습니다. 두 달 후 오랜만에 두 아들 내외가 어머니 경숙 씨 집을 찾았습니다. 짜잔, 얘들아 나 좀 봐. 순서 맞추세요. 엄마 뭐 달라진 거 없어? 와 어머니. 이야 우리 엄마 20년 만에 잃어버린 허리를 되찾았네. 아 마치 40대 같아 엄마. 그 정도야? 어? 정말? 경숙 씨 수술 결과가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모양입니다. 이쯤 되면 병원을 소개해준 둘째 며느리에게 고마워할 법도 한데요. 근데 니들은 똑같은 거 한 거 맞니? 아 첫째는 얼굴에서 광이 나는데 둘째야 너는 좀 어째? 네? 제가 왜요? 나이는 못 속이나 보다. 젊어서 해야 뭐든 티가 나네. 응? 어머니 젊은 게 괜히 좋겠어요? 동서도 속상할 텐데 그만하세요. 아이고 영주 씨 번번이 수미 씨 때문에 속이 뒤집어집니다. 보름 후 수미 씨가 영주 씨를 이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형님,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 내가 책임질게. 어? 걱정하지 마. 아 그래도요. 형님. 대체 어딜 가게 이러는 거죠? 아, 두 사람 또 성형외과에 왔군요. 바로 그때. 누구한테 온 전화인가 했더니 시어머니. 여보세요? 니들 어디야? 설마 병원 갔니? 네, 어머니.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뛰어와! 어머니! 어머니! 여보세요? 아, 어떡해. 왜 그래? 나 지금 어머니 엄청 화나신 것 같은데? 아, 당장 오래요. 아이씨! 아, 형님! 형님! 아, 같이 가요! 시어머니 전화 한 통에 두 사람은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죠? 네,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섭섭하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다쳐서 꼼짝도 못하는데 니들끼리만 병원을 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의리는 눈꽃만큼도 없어가지고 니들만 이뻐지겠다 이거지? 어머니 저는요 형님이 자꾸 동서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습니다.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당분간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된 경숙 씨. 며느리들끼리 병원에 간 게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병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9시부터 6시까지요. 니들 앞으로 9시부터 6시까지 내가 전화하면 무조건 받아야 돼. 알았어? 에? 에? 아니 저... 쉬어야겠다. 단단히 심통이 난 경숙 씨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 며느리들을 감시할 생각인가 봅니다. 두 사람 시어머니 빼놓고 성형외과에 갔다가 미운 털 제대로 받쳤는데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날 이후 수미 씨와 영주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와. 네. 예. 두 며느리는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불려와 온갖 집안일을 해야 했는데요. 아, 나 다음 주에 가슴 수술 예약해놨는데 어떡하지? 그러려나 말이에요. 아니 그 선생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 이번에도 못하면은 아마 6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그거 나 평생 소원인 거 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가야 돼. 형님, 어머니 아시면 난리 나요. 그럼 내가 생각해봤는데
수민 씨, 시어머니의 방해를 무릅쓰고 기필코 병원에 가려는 모양입니다. 대체 어쩌려는 걸까요? 일주일 후. 이른 아침부터 수민 씨가 아랫동서 영주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동서! 형님! 아, 진짜 왜 이렇게 늦게 나와? 그나저나, 핸드폰 꺼놨지? 네. 형님, 근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응? 아침 9시가 되자 여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예, 어머니. 첫째야, 둘째 전화가 꺼져 있다. 아, 안 그래도 동서 지금 저랑 같이 있어요. 아, 어젯밤에 핸드폰이 고장났대요. 그래? 정말이지?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아, 어머니 걱정 마시고요. 뭐 필요한 일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수미 씨 연기 실력이 보통 아닙니다. 수미 씨의 꼼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야, 무슨 일 생겼나? 경숙 씨, 첫째 며느리 수미 씨의 거짓말에 이대로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곧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보는 경숙 씨.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 조경숙인데요. 아, 네. 조경숙님. 무슨 일이세요? 아, 저, 혹시 오늘 우리 며느리들 예약했나요? 네. 지금 수술 들어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며느리끼리 병원에 간 사실을 알게 된 경숙 씨. 이대로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아이, 이거 저 수술하고 있는데 괜찮으면 어떡하냐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병원을 찾은 두 며느리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험금으로 공짜 수술을 받았다고요? 이들은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